3월 교학공 성견 내 기록 2024년 4월 26일 마 주요 주제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와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교사의 동기와 소속감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 교사의 가치관과 역할에 대한 논의 다음 할 일 교사의 좋은 점, 장점, 찾기 방법 모색 힐링을 위한 팔당댐 자전거길 걷기 답사 예약 교사의 가치관에 대한 논의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요약 김옥성 목사의 명상 강의 학생들과 수업 때 할 수 있는 명상 정보 필요 김옥성 목사가 명상의 전문가인 스트레스 받을 때 힐링 쉼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데이터로 쓸 수 있게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비교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자기소개 자기소개하면 형식적이고 어색할 수 있으니까 환기가 되게 싫다래로 자기소개하고 상대방한테 던져서 연결이 되는 방법으로 진행 선생님들도 애들이랑 그룹 상담할 때 사용할 수 있음. 선생님의 추모 행사가 참여 동기. 선생님이 추모 행사가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함. 또래인 선생님은 동기인데 송영현 쌤이 동학년이 없으니까 함께 하고픈 미음. 아빠 찬스. 아빠가 4월에 아빠 찬스를 써서 아이들과 함께 팔당댐에 가서 4인 자전거를 타고 팔당댐까지 갔다 돌아오는 코스를 답사하고 예약을 하자고. 아빠는 4월에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준비를 해주시면 돼. 교사의 좋은 점. 교사의 좋은 점 찾기가 교사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 과정. 교사의 교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찾고 싶은 훌륭한 교장에 나오는 에피소드 필요.